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를 얼마나 많이 갔는지, 와, 이 캘린더 보시면요. 이게 백악관 스케줄 따라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공화당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X자 돼 있는 이 표시가 베이케이션입니다. 휴가 간 날들이에요. 주로 보시면 뭐 주말은 거의 다 하고 이 X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휴가를 갔습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이 취임하고 나서부터고요. 취임하고 나서 2월 달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많은 휴가를 갔습니다. 여기 2022년도 마찬가지. 2022년에도 보시면 이 빨간색 X자가 된 날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휴가예요. 휴가.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휴가를 갔다. 미국 공화당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많이 가면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뭐 카본 폴루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카본 리덕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백악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당신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바이든 대통령 트윗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요. 중요한 거 내가 할 거, 메디케어 엘리지빌리티, 메디케어 대상자 그 연령들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받은 빚 있잖아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이거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CBS 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 감축법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뭐냐? Lower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바이든 잘한다, 우쭈쭈 바이든, 거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잘한다, 잘한다, Inflation Reduction Act 잘한다 라는 건데요. 여기 짤 하나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한테 물어봅니다. What did you do to get so popular?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드산티스 주지사가 The exact opposite of whatever you are doing. 당신이 하고 있는 거 뭐든지 그 반대로 하니까 인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바이든 반대로 하니까 인기 있어지더라 라는 거죠. 예전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그 군인들 장례식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계를 보는 장면 포착돼가지고 많은 비난 받았었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시계를 보면서 다음 일정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 일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 통과시키고 나서 뭐 자화자찬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팍스뉴스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빌, 여기에 뒤에 숨어 있는 공신이었다,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떤 입법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 사설에도 이게 실렸어요. When Bill Gates dines with politicians, 빌 게이츠가 정치인들과 식사를 한다 이러면 taxpayers beware, 세금 납부자들은 경계해라, 빌 게이츠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과 식사하는 빌 게이츠, 정치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taxpayer,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도 보도를 하는데요. 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 숨은 공신이 빌 게이츠다.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습니다. 3년 전부터 미국 상원의원 대상 로비를 했다,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에서 가결된 숨은 공로자가 빌 게이츠다. 블룸버그 통신, 빌 게이츠가 기후위기 또 청정에너지에 관심이 크죠. 그래서 기후변화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조 맨친 등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3년 동안 로비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SBS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숨은 공신은 빌 게이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정치인들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은 경계해라, 조심해야 된다,
또 무슨 로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빌 게이츠가 3년간 로비, 미 인플레 감축법 통과에 숨은 공신이다. 그래서 이 통과된 이번 법은요,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축소판인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0%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석탄 생산량이 많은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조 맨친 의원은 여당 소속인데도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반대해왔는데 빌 게이츠가 그동안 다 로비를 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했는데 한국산 전기차 등은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됐어요. 7,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10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율 비상이죠. 바이든 대통령. 중대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서 한국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또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구매 때에만 혜택이 부여됩니다. 중국산 광물, 배터리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고요. 또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바이든 취임 후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의 입지를 개선할 1년의 입법 승리다. 그리고 민주당은 법안의 효과를 대중에게 설득해야 될 중대한 시험에 직면했다. 한편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돈을 더 부어 넣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인데요.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이게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못 받게 되는 거다. 라는 거죠. 미국 내 제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직격탄 맞게 됐는데요. 내년에 이 신차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JTBC,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그래서 이게 지금 비상입니다. 한국 전기차 보조금이 제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내 업체가 미국 안에서 팔 때 판매 차질이 불가피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축법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지금 법안 서명 후에 펜을 조 맨친 상원의원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면요. 이제 서명을 했죠. 서명을 하고 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confused,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왜 좀 정신이 제대로 있나 싶을 만큼의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인데요. 인플레 감축법에 한국 기업이 타격 우려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상당할 거라는 겁니다. 자, 현대차는 지난 5월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시일이 걸려서 그 사이에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는 겁니다. CNN 비즈니스에서도요. 자, 이것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는 이미 전기차 판매량 20만 대를 넘겨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테슬라 등 이미 시장을 전선전한 회사에 유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왔을 때 정말 현대, 삼성 다 만나서 뭐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 미국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했었죠. 투자 약속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간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제 한국 차들에게는 아주 타격이 오게 됐는데요. 아, 미국이 한번 왜 뭐 기침만 해도 다른 나라들이 태풍이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큰데 아주 불리한 일이 벌어지게 됐네요.